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새로운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H6에 장착할 XYH6 캡슐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캡슐입니다. 열어볼까요? 자.
새로 산 마이크 캡슐입니다. 잘 봐봐요. 짜자잔, 두 개 같은 마이크입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왜 샀느냐? 얘가 오른쪽이 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약간 왼쪽에 비해서 공간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 제 귀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안에도 들어보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랬던 건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좌우를 구분하면서 무언가를 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을 촬영할 때 좀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어클리닝 같은 것도 이쪽 파는 거랑 이쪽 파는 거랑 소리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근데 또 이걸 사기가 돈이 아까운 게, 있는데 그거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하나를 더 사는 게 뭔가 너무 돈 낭비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결국에는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이 잘 뭔가 살짝 아쉬운 기존의 마이크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의 차이를 집중해서 소리를 들어보신다면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ASMR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ASMR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캐치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아직 안 들어본 새로운 마이크를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로운 마이크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달라졌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텐데요. ASMR을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오른쪽 왼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유의미하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마이크를 바꾸기 전보다 좋아졌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제 돈이 사라지고 그럴 리는 없겠죠. 마이크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아까 해봤던 탭핑을 다시 한번 뉴 마이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하겠습니다.